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식사는요, 치즈볶음밥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들이 스파게티 소스가 너무 맛있다고 평소에 많이 해서 밥에도 치즈 넣고 볶아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토마토하고 스파게티 아무 때나 쓸수 있도록 이렇게 양파하고 토마토를 볶아서 이렇게 그 아무 때나 스파게티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또그 소스에다가 볶음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치즈를 잔뜩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식힌 것들을 차가운 치즈, 토마토, 양파 볶음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번에 추수한 귀리하고 그 옥수수, 찰옥수수 잡곡밥에다가 또 이제 계란에다가 풋고추, 부추, 감자, 자색 양파, 또 여러 가지 한 여섯 일곱 가지 야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해서 그 전을 부친 것을 이렇게 계란전 부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전을 같이 곁들여서 부쳐가지고 이렇게 계란 야채전을 했어요. 야채 속에 깻잎도 들어가고 부추 들어가고 자색 양파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풋고추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계란 깨놓고 하여튼 내가 세보니까 여섯 일곱 가지를 넣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잘. 그리고 이제 부추 오이 소백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계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치즈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신선한 채소 야채를 해서 비타민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아침 식사예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이렇게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골고루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면은 영양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김을 구워놨는데 그 칸이 없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점심 때 이제 그 김을 또 부셔서 다른 음식에 넣으면 또 되겠죠. 김국을 끓이기도 하고 그래요. 맛있는 아침 영양 밸런스가 맞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우리 삼식님의 건강 식단이에요.